네, 전국에 계시는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특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년 특례, 3특 필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 중에서 특히 수학 교과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 계열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인문 계열은 인문 담당하시는 국어 영역이 있는 선생님과 별도로 하고 오늘은 자연계에 집중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명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필답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학생들이 고1, 고2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고3 때는 집약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별 출제 경향 또 중점적으로 수학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교과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수학에 대해서 특히 한국 수학 교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국제학교 그리고 또 현지 학교에서도 수학 교과를 충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특례 수학 공부법 이렇게 한다 기준으로 이명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례 이렇게 전체 그 수학 필답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떤가요? 최근 수학 전체 이 필답고사 경향은 수학2 과목에 중점적으로 쏠려 있는 경향이 있고 수학2 중에서도 약간 정적분 파트의 고난도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슬금슬금 원래 수1 단원에 있는 삼각함수 단원의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미출제 요소 까지 좀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2 분량이 강화되어졌고 그 중에서도 또 단원별로 좀 특성 있는 이제 그러한 학생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한국 수학 체계를 잘 몰라가지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 정리 중간에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수학상, 수학하라고 수학하 네, 맞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수학1입니다. 수학1.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수학2, 수학2입니다. 그러면은 1학년 때, 고1 때 공통과정, 10학년 과정이 수학상하. 네, 맞습니다. 11학년 때가 수학1, 수학1, 2. 네. 그리고 12학년 때가 12학년 때 수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3 기준으로는 없는 거예요? 예, 고3 수학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네. 요 부분이 바로 좀 다른 거죠. 수학, 고1 과정인 수학 상하에서의 출제 빈도보다는 월등하게 고2 과정인 수학 1, 2에서 특히 2에서 집중적으로 됐는데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AP 캘큘러스, AP 미적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AP 공부도 하면서 필답을 준비한다. 그럼 AP를 준비하는 학생은 주로 서류를 내는 학생들이니까 연고, 성서, 한양대, 중앙대까지 일부 뭐 대학별로 그 비중은 다르지만은 AB 캘큘러스 AB가 있고 BC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는 BC 중심으로 준비할 건데 그 분야의 서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필답을 하더라도 절대 빈도가 어디에 수학 2에 2에서 이렇게 미분계수 도함수 정적분 이 부분 거가 많이 출제되는 만큼 이걸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필답이 있는 주요 대학들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대학들은 어느 대학들인가요?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대학교는 일단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필답이 들어가는 학교, 필답 에서 서류로 완전 전환된 학교들이 있는데 서류로 완전 전환된 학교들은 뭐 연고, 성서, 심지어 중앙대까지 전환이 됐고 일부 또 특정 교과목만 남아있는 대학이 있는데 필답 기준으로 해서 영어 수학 또는 영어 수학 국어까지 남아있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이 부분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경희대 자연계
관련해가지고 영어 수학 40%, 60% 수학 효과가 60이죠? 예, 맞습니다. 네, 수학이 좀 더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자연계, 특히 건대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의학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수학 각각 50%씩이고 동국대 자연계열 또 역시 영어와 수학이 50%입니다. 아무래도 경희대가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국대, 건국대의 수학 수준이랑 경희대의 수학 수준은 좀 차이가 있는지요? 일단 수학 수준이라고 보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건국대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과 영어 시험을 각각 60분씩 봐서 네. 영어에 좀 자신이 있는 학생들도 수학을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건국대랑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수학과 영어가 종합돼 있어가지고 합쳐서 네. 100분에 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하면 영어를 좀 빨리 풀고 수학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경희대는 수학은 비중은 60% 높은데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건국대보다 좀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죠? 예, 그 막 특별하게 어렵고 이렇진 않고 건국대랑 경희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은 좀 비슷합니다. 네, 수준 자체는 비슷한데 반영 비중은 아무래도 경희대가 자연계열은 수학이 6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국대랑 동국대에 비해서는 높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시험 방식입니다. 시험 방식 보면은 경희대는 영어 40문항 사지 선다고 수학 30문항 사지 선다. 각각 60분. 그렇지만은 건국대는 영어 40문항, 수학이 5문항이 경희대보다 적습니다. 25문항인데 합쳐서 100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따지면 50분씩이긴 한데 시간 안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진다고 보여지고요. 동국대는 영어가 25문항밖에 안 되고 수학이 25문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어 문항이 월등하게 경희대랑 건국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만큼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방식에 있어서 60분 기준으로 경희대는 수학 3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국대나 동국대는 영어를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가 펼쳤다가 한다라고 했었을 때 50분의 수학 25문항이 아니라 오히려 60분 심지어 70분 이렇게 영어가 빠른 학생은 그 기준으로 해서 경희대 30문항보다 작은 25문항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건국대, 동국대가 수학에 더 집중을 해서 접근해 간다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경희대보다 시험을 풀어가는 면에서는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특례를 준비한 학생들은 보통 영어를 조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영어 시험 문항도 당연히 따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네네. 경희대보다는 영어를 좀 빨리 풀어서 수학을 풀 시간을 좀 만들어내면은 경희대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경희대는 영어의 난이도가 어디서부터 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독립돼 버렸으니까 관계없을 것 같고 건대나 동국대는 경희대보다는 영어 교과 난이도가 좀 수월하다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 것을 수학에 투자를 해서 시간 안배 부분 것을 해야 되고 특히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모의고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지 실질적인 파이널 대비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명 선생님이 분석한 경희대 먼저 수학 출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명 선생님이 분석한 경희대 먼저 수학 출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60분을 30문항을 풀어야 되면은 산술적으로는 2분의 1 문항씩 풀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빡빡하네요. 네. 네, 네. 자, 경희대 어떤 출제 경향을 갖고 있고 또 그 방향
그리고 단원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과 관련해가지고서 일부 지금 화면에 또 나아가고 있는데 뭐 각 단원별로 이렇게 또 분석도 하셨고 또 특정한 교과나 단원이 지금 명기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또 제가 보기에도 좀 얼핏 이거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쉽게 경희대 술제 경향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경희대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 교육과적인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2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또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학 3과 수학 4로 나눠지면서 총 이제 4권의 책을 풀어야 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4권을 순서대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맨 오른쪽 칸을 보시면 맨 위에 칸에 다항식, 항등식, 인수분해라고 적혀있는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학상에 해당됩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고 그 아래 칸이 1학년 2학기, 그 아래 칸이 2학년 1학기, 그 마지막 칸이 2학년 2학기 수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지금 4개의 칸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칸이 1학년 1학기, 그리고 두 번째 섹션 1학년 2학기, 그 다음 그 클로즈업된 화면이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굉장히 단원이 다양한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항등식, 인수분해 이렇게 맨 위에 칸에 이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원들이고 근데 수학상, 수학하, 즉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수학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풀어내야 되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항등식, 인수분해, 이차함수, 여러 가지 부등식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도 있는 게 제가 굵은 글씨로 처리를 해놓은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인데 굵은 글씨로 처리가 안 됐더라도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원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특징이 굉장히 흡사하고 매년 일부 근데 미출제 요소들 아직 안 나온 출제 요소들이 한 문제 두 문제씩은 이렇게 꼭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도 당연히 열심히 보셔야겠지만 지금 출제되고 있는 파트들 그 파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당연히 많이 나왔던 파트들도 더 많이 보셔야 되긴 합니다.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함수가 지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출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됐고 2018 학년도부터 이 학년도까지를 분석한 건데 그러면 함수랑 순열은 전혀 출제가 안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것은 경희대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맨 위에 칸 항등식에 18, 19, 20, 22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그 학년도에 출제됐다는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부등식은 거의 매년 또 심지어 한 해에 뭐 두 문제도 출제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파트는 사실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섞여서 출제가 되는데 가장 이제 비중 있게 출제된 단원의 명을 따서 쓴 거기 때문에 두 문제가 출제된 것처럼 보이는 연도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항등식, 인수분해, 이차함수 여러 가지 부등식 위주로 1학년 2학기 때는 무리함수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2단원에서 현격하게 많이 출제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단원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어떤 단원에서 나올지는 그 누구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되 이 단원에 좀 더 출제되어 있던 그 경향을 좀 따라가면서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단원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인 함수라든지 순열에서는 출제가 안 됐는데 또 집합이랑 합성함수나 역함수는 한 해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 걸로 봤었을 때 무리함수는 많이 출제됐으니까 당연히 출제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물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있는데 어떤 것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좀 없어 보여요. 네, 그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없고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학교별로 그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걸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학교별 파이널이나 학교별 교재를 따로따로 제작을 합니다. 처음에 개념 강의를 수업할 때는 선생님 출제가 안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좀 나와도 그냥 일단 싹 다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2학...
1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단원으로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1학년 때 비해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요? 이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수학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건 이제 번호 수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 특히나 2학년 1학기 파트에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트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18학년도랑 19학년도 이런 데는 출제를 안 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1학년도, 2학년도 이때가 출제된 이유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1학년도 때 이때부터 새로 들어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한 시험당 두 문제씩은 출제가 됐다고 보셔도 이제 괜찮을 부분인 거를 보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올 단원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 단원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희대뿐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은 모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단원으로서 어떤 학교를 준비하셔도 이 단원은 꼭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빈도수 면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의 출제 빈도수가 거의 뭐 두 배 이상 수준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2학년 2학기 때는 2학년 1학기와 달리 출제 빈도수 높은 단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하게 돼 있는 문자가 굉장히 빈도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학2라는 단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원이고 미분과 적분이 처음 들어가는 단원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단원들인데 대학교도 그것을 아는지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를 하면서 이 단원에서 학생들을 좀 많이 틀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다음에 또 정적분 관련되는 것은 뭐 매년 출제 심지어 두 문제씩 출제 뭐 아주 그냥 집중해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나는 2학년 2학기 거 위주로만 공부하겠다. 수학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좀 이제 힘든 게 2학년 2학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수학 상이나 하에 깔려있는 베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것만 따로 공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될 리가 없고요. 사실 수학 상하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 2학년 2학기 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정말 시간이 없다 이러면 2학년 2학기 것만 더 보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부분 것은 전체적으로 그럼 총평을 하면은 어떻게 경희대 필답 수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제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나오는 문제 위주로 빠르게 한번 개념을 훑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 1과 2, 그러니까 2학년 수학은 마찬가지로 개념을 한번 빠르게 훑고 지금까지 나왔던 경향들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교재라든지 제가 나눠주는 교재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중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쌤은 경희대 필답 수학 지도하시면서 특별하게 뭐 교재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직접 편집을 해서 교재와 함께 배부를 하고 있고 동시에 제가 직접 만든 개념 교재로 이제 개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뭐 딱 특례에 나올 법한 내용들만 지금까지 아니면 나왔던 내용들만 이제 다루고 있고 그거 개념이 끝나면 나중에 실전책으로 한 권 더 진행을 하면서 그때 혹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이 너무 빡센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최선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충 준비해서 절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필답은 학과별로 한두 명 모집 정말 치열합니다. 이 자연계는 수학에서 당락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견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 수학 출제 경향 및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NS수학 이렇게 공부한다 이명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국대 자연계를 기준으로 건대가 사실은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특례 학생들도 건대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국대 출제 경향 수학 전반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건국대는 수학 네 단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네 단원이 이제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로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건국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단원에서 좀 고루고루 내는 이런 네네. 경향이 보이면 경희대 같이 수학 상과하는 비중이 적게 내는 학교와는 달리 건국대는 수학 상과하도 특히 수학 하도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네. 도표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 네네네. 경희대와 비교해서 주된 차이점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지나요? 경희대와 비교하면은 건국대는 수학하, 즉 이 도표에 보이시는 이 맨 오른쪽 두 번째 칸을 네네. 보시면 이 수학하 파트가 경희대보다 훨씬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이 파트가 어렵지는 않은 단원들인데 건국대 수학이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10학년 2학기 과정, 고1 2학기 과정이고 수학 상하 단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집합, 합성함수, 역함수, 네. 경우 수 조합. 집합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됐어요. 네, 이 집합 단원이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고 좀 쉬운 단원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집합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기본적인 맞춰라 거? 네네. 이런 느낌으로 한 문제씩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파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아, 이 한 문제 딱 맞추고 진행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근데 18년에 세 문제, 19년 두 문제, 20년 한 문제, 21년, 22년 계속 출제가 네, 되어지고 있고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는데 네. 경희대는 반면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내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학교별로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긴 합니다. 모의고사는 학교별로 구별해가지고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적분 문제가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경희대에서도 정적분 파트가 많이 출제된 것을 보였는데 경희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1의 있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단원과 수학 2에 있는 이 정적분 단원은 어떤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준비하셔도 이 두 파트는 꼭 집중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미개수와 도함수는 뭐 경희대랑 건대랑 빈도가 차이가 많지는 않는데 네. 정적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네. 건국대가 많이 이제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특정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적분을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정적분은 어떤 학교든지 많이 내는 단원이어서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건대는 정적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마지막 파이널 단계 때 하시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모든 단원을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30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되는 평균 2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는 경희대랑은 달리 건국대는 수학을 25문항을 주는데 50분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에 따라가지고서 3분의 1씩 풀어도 되고 또 그 이상 수학에다가 시간을 할애해도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건국대 영어필답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수학필답에다가 그 시간을 안배해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역시 이 수학 상하보다는 네네. 수원 수투에서 집중돼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은 경희대나 건국대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하셨어요? 이 자료들은 제가 다 분석을 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맨 위에 다항식 1819라고 적혀 있는데 네네. 이거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항식 단원으로만 볼 거냐 옳지. 아니면 다항식과 인수분해 아니면 그렇죠. 다항식과 2차 방정식의 단원이 섞여서 나온 거를 다항식에 네. 넣을지 2차 방정식에 넣을지 이거는 네. 좀 고민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이 비중이 높다 한 거에 넣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모든 수학들을 다 가르쳐본 적이 있는 경험자로서 저는 문제를 보면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로 하여금 이 단원은 좀 더 중점적으로 풀려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제 탁 보면 이건 어느 단원이다. 아, 맞습니다. 네. 약간 오버랩되는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네. 네네. 그래서 지금 화면 배경으로 나오는 이 자료는 다른 어느 영상이나 자료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보석 같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고 이명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국대 부분과에 있어서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학을 좀 배분해가지고 공부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번에 경희대에 대해서 이런 배분을 설명을 드렸을 때는 수학 상과 수학 하, 즉 1학년 수학은 기본 개념만 흡고 넘어가는 식으로 네네.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 상과 하에도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경희대보다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도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건국대 두 번째 칸을 보시면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이제 굵은 글씨가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들이나 함수 뭐 이런 것들을 경희대보다는 좀 더 열심히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루고루 내는 편이기 때문에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투 중에 뭐 한 단원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로는 건국대는 좀 합격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예, 건국대 수학은 두루두루 맞습니다. 다 공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건대 자연계가 인기가 좀 좋습니다. 경희대 자연계가 캠퍼스 자체가 국제 캠퍼스로 그 이 경기도 쪽에 있는 반면에 건대는 서울 캠퍼스고 네. 또 그만큼 인기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연계 기준으로 해서 건국대랑 경희대랑 함께 합격을 했을 때 고민하는 수험생들, 학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랑 같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동국대 부분 거 다음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공부한다. 최근 특례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시고 특례 수학 파트 중에서 독보적인 명강의 이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건국대 그리고 그 이전에 경희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동국대입니다. 동국대의 시험 방식은 영어 수학이 25문항식이고 네. 또 합쳐서 시험을 보니까 네, 그런 면이 건국대랑 동일하고요. 네. 사실 동국대 뽑는 인원이 네. 평균적으로 20명 남짓해요. 반면에 이제 경희대랑 건국대는 자연계 인원이 30명을 넘어가는 면에서 봤었을 때 네. 동국대는 자연계가 적은 인원을 좀 뽑고 있습니다. 네. 자, 동국대 필답 자연계 출제 경향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동국대도 앞선 영상에서 했던 건국대처럼 굉장히 고루고루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모든 칸을 보시면 되게 굵은 글씨로 처리되어 있는 게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을 겁니다. 근데 앞선 학교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수학상과 수학하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희대랑 건국대는 수학1과 수학2의 비중이 좀 더 높았다면 여기는 수학상과 수학하가 거의 반반씩, 그러니까 수학상, 수학하, 수학1, 수학2가 정말 고루고루 들어가서 1학년 수학과 2학년 수학이 딱 반반씩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 학교들과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비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 학생들 이렇게 도표 보시면은 약간 진하게 된 글씨가 수학 상하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10-1 과정, 네. 고 1-1학기 과정에 진한 글씨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각 단원별 출제가 꼭 많다고는 보기는 어렵네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원이 10-1 과정에서 수학 상하에서 출제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심지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앞서 그 경희대랑 건국대랑은 조금 다르게 이 수학상, 수학하 파트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파트도 좀 중점적으로 더 다뤄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경희대랑 건국대 수학상하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네네. 이 동국대는 수학상하에서 네. 여러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는 고난도 문제가 섞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경희대나 건국대는 수학 1, 2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상에서도 나온답니다. 네. 때문에 이 파트를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파이널 단계 이럴 때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수학 1, 2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네, 마지막에 가서는 상하에 좀 더 비중을 둬서 네. 공부하는 것이 동국대 자연계 수학 필답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런데 지금 네. 동국대에서는 네. 수학부에서 상당수가 출제 안 되는 단원들도 꽤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속도 가속도 미분 네. 부정적 분, 네. 그다음에 속도 가속도 적분, 네. 넓이, 넓이는 출제되는 적이 있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연속에서도 출제가 안 되고요. 네. 극한과 정적분에서 출제가 되긴 됐는데 빈도수가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출제가 안 된 애도 또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보시면은 그럼 수학투를 조금 더 안 해도 되나? 비중을 좀 줄여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뒤에 괄호에 있는 연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8192021 이런 게 적혀 있을 텐데 네, 네. 이 수학투 단원에 있는 극한 예를 들어 보시면 21212 이런 숫자들로 보시면 굉장히 최근에는 네네. 이
파트들에서 추가로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선 연도에 출제가 안 됐다고 무시하실 게 아니고 요즘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단원들을 더 공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것을 18, 19, 19년, 20년 거를 빼고 분석을 하면은 네네. 굳이 수원 수투가 덜 출제되어졌다고 보여지기도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18, 19까지는 네네. 주로 수학 상하에서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네. 그쪽에 전체 빈도가 몰려있다. 이러한 착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21, 22년 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수학2에서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 출제의 흐름, 방향, 추세를 보면은 역시 세계대학,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모두 수학 상하도 물론 중요하지만 2, 그렇죠? 집중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국대 관련해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10학년 때 준비해야 될 거, 11학년 때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파이널 12학년 과정 때 준비해야 될 걸 좀 구별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요. 10학년 때는 한국 교육과정과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국제학교 학생들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것들을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우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아예 모르고 이거 딱 배우면 선생님 이런 거 처음 배웠다 이런 게 뭐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겹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의 뭐 암호죠 그냥 암호. 네, 그러니까 완전 처음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어서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같이 진행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시에서 좀 전략이 좀 필요한데 네네. 만약에 어느 정도 수학 교과가 그래도 중학교과 하고 갔다. 네네. 그러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한국에 있는 그 기본적인 참고서들을 구매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식 수학으로. 예, 맞습니다. 네네. 한국식 수학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면 이 특례 문제들 중에서 그 예를 들어 센이라든지 이런 네네.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는 경향이 좀 있고 센 수학. 예, 맞습니다. 네네. 센 수학이라든지 뭐 마필 시너지라든지 한국에 있는 수학 책들 이런 수학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네네. 거기서 숫자만 좀 바뀌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출제되는 수능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모의고사들에서도 좀 출제가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한국식 수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 참고서, 한국 문제집들을 좀 사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좀 풀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서류로 준비하다가 필답으로 전환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사실 처음서부터 필답으로 준비하는 학생은 중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년 특례 발령받았을 때 나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요. 네네. 자, 이상으로 동국대학교 특례 3년 특례 출제 경향에 대해서 특례 수학 이명쌤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